마지막 파슬입니다. 아, 지금 저렇게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박남 선수. 오버타임이 걸리게 되면은 역점을 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자, 2초 1초. 이게 웬일입니까? 아, 쏘지 못하는 박남 선수 실패하고 또 분들고.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 선수 시간 끊는 스타일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군요. 그 내려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많이 잡아먹었어요. 네, 박남주 선수 이렇게 되면 아쉽게 3-4위전에서 동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정리하십시오. 세야, 도움이다. 도움. 네 고모가 동메달 따다나. 아이고 세야, 네 고모.
삼촌. 아이고야. 이덕에 우리가 다 모였다. 이덕에 우리가. 현수. 많을 텐데, 자, 이게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예? 자, 현장에 계셨던 분, 아, 그리고 저, 그런 사람하고 접촉하신 분, 자, 모두 손 번쩍! 자, 아, 손 번쩍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. 자, 모두 손 번쩍! 자, 나 집에 가면 또 가족들이 문제가 돼. 자, 손 번쩍! 아니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어? 씨발 지금 얘 그 자세하게 얘기부터 해줘야 될 거 아니오? 왜? 아 여러분 지금 테레비 뉴스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자 시간 관계상 상황 설명은 뉴스로 대신합니다. 자 뉴스가 지금 뉴스가 안 나오네. 자 아무튼 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저희 국회에 들어서 빨랑빨랑 움직여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이다 이 말이야. 자 그리고 지금 바깥에는 수송버스가 와 있습니다. 자 네. 자 수송버스를 향해서 일자불량하게 움직여주십시오. 자 대기들 조심하고. 아 저 혹시 그 생물체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신 분 계십니까? 저기 그 만진 건 아니고요. 그놈 피가 올 때 팍 몇 방울 튀었는데. 멈추지 마. 꼭꼭 하지 말라! 잠깐만! 진짜 하지 말라! 당신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! 당신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! 당신들 가면 안 돼! 야! 걱정 마! 함께 갈 테니까! 양로! 주민도 뺏어 안 돼! 상충의 상부다. 훨씬 더 치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번 한강 둔치 괴생물체 난동 사건 때 괴생물체에 맞서 용감히 싸우다 한쪽 팔 잃은 미팔군 도널드 화이트 하사는 현재 미팔군 의료기관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미군 의료진의 정밀 검사 결과 도널드 화이트 하사관의 몸에서 괴생물체와 접촉한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
확인이 어려운 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. I can't give any of that information without the approval of the United States. 현재 바이러스 샘플을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 즉 CDC로 보낸 미팔군 의료진들은 사스 바이러스의 출발점이었던 중국 사양 고양이의 경우처럼 이번 한강 괴 생물체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유한 호스트 즉 숙주 생물체임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괴 생물체 추적과 포획을 위해 한강변에 배치했던 모든 경찰과 군병력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고려해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결정하고 세균전 관련 특수부대 요원들과 방역 관련 인원 등 극소수 인력들에게만 한강변 출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. 아니 씨발 끌고 올 땐 걔 좆도 쌩 난리를 피더만 뭐야 이게 씨. 그 센 노란 애들 다 어디 갔어? 저거 봐 의사도 마스크 안 아니 저 선생님 자 우리는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 집에 못 가요 예? 어? 못 가? 아버지 나 죽어? 야 시발장 떨지 마 그냥 선생님도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여 근데 아버지 나 등에 이상하게 자꾸 하려고 이게 이렇게 되고? 아니 진짜 아니 이거 뭐라 꿈찔한 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아 저기 목욕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기요 번호표 25번부터 40번까지 손 좀 들어주세요 빨리요 지금 이분들은 904호실로 이동해 주셔야 되거든요. 하지 마라. 그리고 허강구 씨. 예. 네. 그 당신은 그 검사할 게 많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. 뭐? 먹지 말라고? 먹이지 마라. 금식 금식. 여보세요? 여보세요?